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재 멘토입니다. 아, 예, 수고 많습니다.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예, 수산중공업 2,975원에 50%예요. 2,975원에 50%요? 예. 뭐 사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그 우크라이나 재건주라 이래가지고 샀는데 그 계속 좀 상태가 안 좋네요. 그래요? 예. 그 우리가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예. 우크라이나 재건을 하는데 수산 중공업이 무슨 상관이 있죠? 그냥 상식적으로요. 그러니까 진짜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냉정하게 우크라이나 재건을 하는데 수산 중공업이랑 무슨 연관이 있을까요? 중장비 그 건설업종이라 해가지고. 네. 그러면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수산 중공업 중장비를 쓴다고 했습니까? 전에 한번 그 요 테레비 증권회사에서 하는 것던데. 아니요, 증권회사에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그렇게 이야기했냐는 거죠. 그 잘 모르겠습니다. 네, 아무것도 모르고 투자하신 거예요. 증권회사에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는 그럴 수도 있지 않겠냐라고 그냥 넌지시 떠보는 거예요. 던져놓은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맞으면은 내 말이 맞지 하는 거고 아니면 말고 하는 식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보고 사시게 되면은 별로 좋지 않은 결과가 나오게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수산중공업이라고 하는 이 기업 자체가 사실상 건설 중장비를 하고 있고 그런 쪽으로 있어가지고 재건을 하게 된다면은 건설 중장비가 많이 팔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들도 생길 수 있는데 현실적으로 봤을 때 뭔 상관이냐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면은 이런 걸 자꾸 장기 투자를 할 만한 그런 기업인가 하면은 그닥 잘 모르겠다라고 대답을 할 수밖에 없고요. 과거에 수산 중공업이 급등했던 이 이유는요. 정세균 총리랑 연관이 되어가지고 대선 관련주로 급등이 나왔었어요. 이 회장님이 그분하고 뭐 동문이다, 대학 동문이다 이런 이야기가 더 나와가지고 그런 쪽으로 급등했던 정치 테마주일 뿐인 거고 지금 내려와 있을 때는 그냥 터무니없는 건설 중장비 쪽을 하고 있으니까 우크라이나 재건할 때 이 회사가 수혜를 받지 않을까라고 그냥 넌지시 생각한 거에 매수하신 거예요. 그러면은 장기 투자를 할 만한 그런 메리트가 있을까 하면요. 장기 투자를 할 만한 메리트는 저는 별로 없어 보입니다. 우리나라 지금 건설업황도 좀 많이 힘들고 전 세계적으로 지금 건설업황이 조금 많이 무너질 수 있는 약간 주춤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죠. 그러면 이거를 굳이 장기적으로 보고 가져갈 이유가 뭐가 있었을까라고 결론을 내릴 수가 있어요. 단기적으로는 그런 이슈가 유지가 됐다면 시청자님 말씀하신 대로 우크라이나 재건 이슈가 유지가 되고 진짜 우크라이나 재건합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우리나라 산업들이 우리나라 건설 중장비 산업들이 우크라이나 재건하러 우리가 도우러 가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했다면은 그 분위기가 지금까지 유지가 됐다면 주가가 많이 급등을 하고 올라갈 수 있었겠지만 지금은 전혀 그렇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건 투자 실패에 가깝다라고 봅니다. 오히려 단기적으로 대응을 저점을 무너뜨릴 때 2,800원 무너질 때 또는 2,900원 무너질 때 손절하는 게 낫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고요. 이제 저점을 깨고 밑으로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손절 타이밍은 지나갔고 비중도 너무 많기 때문에 그냥 홀딩하셨다가 실적이 그렇게 나쁘진 않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재건 이야기는 앞으로 조금 더 이야기 나올 가능성은 있어 보여요. 왜냐하면 전쟁이 안 끝났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슈가 있을 때마다 급등 나오는 거지 이슈랑 상관없다. 이 기업은 그런 거랑 별로 상관없이 이슈 때문에만 급등하는 거지 이 회사의 가치를 보장하는 내용은 절대로 아니라는 걸 명심하시면 좋겠어요. 현실적이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단기 급등이 나왔을 때 정리하자. 지금은 2,500원까지 떨어진다 하더라도 뭐 걱정할 만한 기업은 아니니까 홀딩 의견 드리고요. 튀어 올라오게 되었을 때 이 기업은 끼가 있어요. 뛰어 올라올 때 힘은 있기 때문에 3,500원 이상까지 올라오는 힘은 있어서요. 수익을 실현시키는데 그렇게 어렵진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본전에서 비중이 좀 많기 때문에 본전에서 일단 비중을 한 3분의 1 정도 매도하시길 바라겠고 나머지로는 3,200원이 됐든 3,500원이 됐든 3,300원이 됐든 3,400원이 됐든 내가 팔아야 되겠다라는 자리를 오늘 한번 스스로 정해보시고 그 자리에서는 꼭 파시는 시청자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